옛 마포 사람들은 매년 단오 이전의 마포나루의 번영과 안녕은 물론 마포항에 드나드는 선박들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나루굿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굿 재현 행사가 열렸는데요. 보도의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제 25회 마포나루 굿 재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는 서울의 서남부 저지대에 위치하고 강과 항구로서 일찍이 번성해 조선 초기부터 수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서해안의 어선은 물론 전국의 어염 상선들의 출입이 잦았고 결빙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배들로 붐비고 활기를 띠던 곳입니다. 본 행사인 나루굿은 강이나 바다 등 물가에서 물의 신령인 용신을 위해 행하는 곳인 용신굿과 신단의 지역수호신, 신령님 등 재단을 모시고 굿거리를 하는 육지굿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나루굿은 마포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문화이며 마포항을 드나들던 선박들의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민속문화 행사를 가까이 볼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한강에서 더위를 식히며 복을 비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